오늘은 장림 시장 한 바퀴 돌려고 장림 골목 시장 공영 주차장인데 여기 찾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주유소 보이면 바로 골목 꺾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게 아니면 1km를 돌아서 와야 돼. 예, 그거 참고하시고. 주차요금인데 10분에 200원이면 뭐 싼 편이죠. 근데 저는 몰라가지고 저 나중에 배가 불러가지고 카페에서 쉬다가 왔거든요. 근데 4,700원을 다 채웠어, 1일 주차. 그거 내가 요금을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좀 더 쉬다가 왔을 거 그랬어요. 완전 밥값을 날려버렸네. 아, 돈 아까워 진짜.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저기 저 주유소 쪽으로 해가지고 쭉 오면은 장림시장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로또 명당이 있어요. 일단 로또를 하나 사세요. 여기 완전 찐 로또 명당인 게 뭐냐면 일단 1등이 6번 당첨, 그리고 2등이 19번 당첨. 야, 이것만 해도 로또 명당인데 가장 중요한 점은 동네 할머니조차 로또를 구매하러 오신다는 거지. 로또를 구매하시고 맞은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장림시장에 치킨에 통닭에 양대산맥, 저 김천통닭이랑 월드통닭이 있는데 저는 미리 섭외한 김천통닭으로 갑니다. 실내는 이렇게 테이블이 6개 있고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더 먹을 수 있는 시장통, 건물 시장통 안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시장통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흡연도 가능하고 한 잔 뻘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먹을 수 있지. 아재들의 성지 같은 곳이네요. 메뉴판이고요. 후라이드 17,000원, 통구이 17,000원, 양념치킨 18,000원, 반반 18,000원,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닭똥집 9,000원, 그리고 뭐 맥주 4,000원, 소주 4,000원, 음료수 작은 거 2,000원, 큰 거는 3,000원. 후라이드인데 딱 보기에도 바삭바삭하게 보이네. 양념인데 용기가 잘잘잘 흐르네. 때깔 좋네. 맛있겠다. 양배추 샐러드랑 치킨무랑 이렇게 소금으로 주시는데 이 치킨무는 공장용이 아니고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암냠이로는 김천통닭에 양념반, 프라이드반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입니다. 자, 한번 볼까? 이 집이 양념이 맛있다는데 양념부터 살짝 매콤하네. 역시 여기서 바로 먹으니까 양념이라도 바삭바삭하구만. 매콤함, 살짝 매콤하면서 달달하면서 쫀득하네. 양념은 옛날 양념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후라이드. 와. 완전 뜨겁네. 밥다리. 바삭바삭하다. 아, 간은 안 됐어요, 간. 어서하네. 뜨거워,
그냥 밥만으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념도 충분히 맛있네. 그냥 딱 시장 통닭이야, 시장. 너무 뜨겁다. 들어가 와서 콧물이 나오네. 고소한 게 나 요즘에 그 크리스피 이런 거 좋아하는 거는 모르겠다. 나는 그거 보면서 반죽 많이 입힌 거 가지고 크다고 난린데 오늘 물 반죽 바삭바삭한 게 시장통닭 스타일이 제일 맛있지. 소금 딱 찍어가지고
양념을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야. 아침부터 통닭을 먹으러 온 사람 나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미 있었어. 커플. 치킨무도 저 이렇게 달지도 않고 새콤하게 느끼한 걸 잡아줄 수 있는 그게 딱 좋냐. 아이 컨택 지나간 아줌마 눈 마주쳤네. 여기서 나는 저 새콤함은 케첩의 맛인가? 맛있어요. 매콤함의 느낌은 다 아니고 새콤함이 많이 나네.
어쨌든 후라이드도 양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먹으면 바삭하면서 또 다른 맛이거든. 이렇게 먹으니까 또 뜨거움이 있어서 그런지 또 매콤함이 또 잘 느껴지는 것 같고. 사실 좀 매콤하네. 우리는 약간 시장 옛날 시장 통닭의 정석 같은 그런 집.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바이바이.